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운동장에 있는 하얀색 선을 기준으로 아이들, 맨 앞에 있는 아이들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선을 기준으로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이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으로 자, 왼쪽에는 6학년, 4학년, 2학년, 유치원 순서 자, 오른쪽으로는 6, 4, 2 유치원 순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6학년이 기준입니다.
자, 곧이어서 유치원 및 2, 4, 6학년 소초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서 유치원 및 2, 4, 6학년 소초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년 부장님들은 학년 전체가 나왔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김경희 부장님 2학년 다 나왔나요? 고영주 부장님 6학년. 한번 나왔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2, 4, 6학년 및 유치원 성군만 대답해봅니다. 성군! 네, 한 반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백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백훈! 네, 한 10명 정도 안 나왔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군! 오,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백훈! 자, 함성 소리를 들어보니까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세력. 자, 그럼 지금부터 2, 4, 6학년 및 유치원 소체육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준비 운동이 있겠습니다. 자, 가운데 6학년 1반, 2반 기준. 바로. 자, 센터라인에 붙어있는 두 줄만 기준하겠습니다. 기준! 자, 좌우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눈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자, 양팔 간격 좌우로 나가니. 안 되겠죠. 바로 네, 좌우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자, 양팔 간격보다는 한 반팔 간격 정도만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교수님을 향해서 과연 좋아! 목소리 청소 마음에 들어요. 자, 맨 앞에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강강적으로 쭉 벌리겠습니다. 자, 양팔 간격 좌우로 나가기. 바로 자, 다시 한번 자, 옆줄 앞줄 맞추면서 양팔 간격 좌우로 나가기. 바로 자 정면을 향해서 우양호.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국민체조로 준비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체조는 정준용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번째 경기는 유치원 2학년, 4학년, 6학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인 달리기는 2학년, 4학년, 6학년, 마지막에 유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학년 경기와 개인 달리기가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2, 4, 6학년 통합 이어 달리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응원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뒤로 돌아. 자, 선생님이 아직 출발하지 마세요. 저 가운데 하얀색을 표시해놓은 부분은 입장 준비석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비워두고 왼쪽에 천군, 오른쪽에 백군 그대로 응원석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자, 응원석으로 출발! 자, 응원석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좌우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석 쪽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좌우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학년 지원팀 6명 기령대를 출발해 주세요. 입장준비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6학년 2반이 현재 계신 곳이 입장준비석입니다. 입장준비석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유치원 학생들의 요리조리 달리기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치원 학생들은 입장준비석으로 이동해서 입장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준비석을 비우고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학년 학생들은 개인 달리기를 위해서 트랙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개인 달리기를 위해서 트랙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원 학생들의 요리조리 달리기 단체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윤지영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치원은 요리조리 달리기 게임이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공간 앞으로 와서 아이들 맞이해주세요.